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디입니다. 자, 이번에는 실전 난이도가 아닌 전장 난이도 교회 교출을 가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이 끝나고 게임 시작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달려가신 다음에 정문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쭉 가시면 됩니다. 한번 스페이스 바로 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등을 돌린 적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잡아주고 밑으로 내려가서 브레이싱 차지를 합니다. 아까 전에 서둘렀던 이유가 맨 위에 있던 상대는 시간에 따라서 순찰을 하기 때문에 빨리 가서 잡지 않으시면은 아마 처음부터 교전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총을 맞기 때문에 뭐 총의 데미지 자체가 좀 더 센 전장이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담벼들었다가는 죽기 십상이라서 이렇게 빨리 진행해봤습니다. 왼쪽 상단에 처음 시작할 때 목표가 나오고요. 그럼 태키를 누르시면 똑같이 목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체력 50% 남은 상황은 무조건 모든 상황에서 공통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여기서 보셔야 되는 목표는 접착폭약 2개와 CR 흔적 1명입니다. 이렇게 부재층 차지를 한번 해보시고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하에는 적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들어가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셔도 되긴 하지만 여기로 가시는 거는 비추천드려요. 여기에서 두 번째 계단에서 앞으로 쭉 가신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빨간색 크로스웨어가 떠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적을 사살해줍니다. 여기에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주방 쪽으로 안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첨광탄을 꺼내들고 여기에서 던지고 저희는 밑으로 봅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첨광탄을 먹여요. 그 다음에 밑에 적이 한 명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남은 적이 인질이 있는데 한 명과 그리고 주방에 있는데 한 명 그리고 당구장에 한 명 그리고 화장실 밑에 층 사무실 쪽에 한 명 있어요. 이렇게 앉으셔서 여기 그림 대각선 쪽으로 쏘시면은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은 좀 더 안전하게 인질방으로 가실 수 있어요. 인질을 집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주방에 있는 적을 잡고 그 다음에 브리싱 차지를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주방에 있는 적을 어떻게 잡냐, 여기로 가셔서 쭉 당겨서 뒤로 못 이동할 정도로, 왼쪽과 뒤로 못 이동할 정도로 가셔서 에임 있는 대로 쏘실 맞아요. 자, 이제 브리싱 차지를 하고, 자, 이렇게 하시면은 목표에 딱 맞게 두 개를 보실 수 있어요. 엔진을 잡고 내려가면서 F키를 놓고 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쏘시면은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내부에 있는 모든 적들을 상대했어요. 엔진을 잡고 야외에는 무조건적으로 한 명이 있어요. 한 명이 있는데 위치는 약간 랜덤이기 때문에 정문으로 나가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쪽에서 성화탄을 던지고 살짝 밑으로 본 다음에 터지는 소리가 들리면은 이렇게 잡고 가시면 됩니다. 대개 위치가 이쪽에 있어요. 이쪽 아니면은 이쪽쯤에 있기 때문에 뭐 성광탄을 어디에 던지셔도 어차피 어찌됐던 이쪽으로 던지시면, 도로가로 던지시면은 맞아요. 약간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영상을 좀 더 뒤로 보셔서 천천히 보신다면은 이해가 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상황까지 가이드를 마쳤습니다.